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며 소비자 심리가 이달 들어 대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10월 소비자 심리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6으로 지난달보다 12.2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월에 96.9에도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8월 88.2에서 9월 79.4로 내렸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 경기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6개 구성지수 가운데 기여도가 가장 큰 소비지출 전망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둔 여행이나 외식, 오락, 문화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향후에 좀 이러한 급등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남은 2달도 반등할지 앞으로 기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